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매해 5월이면 다음 해의 예산을 준비합니다. 그동안 메디칼이나 웰페어 등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를 복원해달라는 시위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렌스에 거주하는 써니 최 씨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LA를 방문합니다. 써니 씨의 지인들이 모두 LA에 거주하기 때문인데 막상 LA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 노인 아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듭니다. 아유, 그건 뭐 한 몇천 명, 몇백 명씩 아파트마다 신청해러 가면 많이 밀려서 언제 될지 몰라요. 병원이고 또 우리가 여러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고 싶은데 기름값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아요.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저소득층 아파트와 노인 아파트, 메디칼 등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전 다운타운의 주정부 건물 앞에서는 10여 개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예산안을 조정해달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보다는 조금 세금이 더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필요한 기금만큼 다 조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예를 들면 하우징이라든지 연장자 하우징이라든지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메디칼과 웰페어 등에 적지 않은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다시 오르지 않아 저소득층을 비롯한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과 노인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매해 1월이면 예산안을 재조정해 5월에 예산안이 발표됩니다. 오늘 시위로 인해 이번에 발표될 예산안이 늘어나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